잠깐만, 잠깐. 이거? 아무래도 오늘 제대로 일복이 터진 것 같습니다. 이자. 하나부터, 오케이. 갑니다. 이번에 안 쏟아야 될 건데. 으쌰. 바닥까지 그리 먼 거리도 아닌데 겨우 서너 번 왕복하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소금을 만드는 것은 대부분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을 길어 오는 일도 당연히 여자들 몫입니다. 나무틀 위에 흙을 통과한 바닷물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바닷물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걸러지는데요. 동티모르에서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소금을 만드는데 이런 방법을 써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걸러낸 바닷물을 10통 정도 모으니 반나절이 훌쩍 지났습니다. 잘 걸러낸 바닷물을 모아서 한 곳에 붓고 이제 끓입니다. 불 앞에 계속 서 있으려니 덥기도 더웠지만 눈이 너무 따가웠습니다. 그냥 연기도 연기지만 이쪽 소금에서 나오는 그 아? 할로 마시. 할로레 타네사네. 타네디. 타네사네. 셀루클라이야. 이렇게 많아. 어서 아보네야 막내디. 전통 방식을 보수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 힘든 거 안 돌아가고 그냥 한 길로만 꿋꿋하게 가야 되고 여기도 소금 만드는 과정이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연기부터 여기 이렇게 뜨거운 나라에서 이렇게 뜨거운 열기 맞아가면서 계속 불을 떼서 소금을 만드는 게 이제 전통을 지키고 하는 것들이 쉽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3시간쯤 끓이고 나니 서서히 소금 알갱이들이 보입니다. 2시간 정도 더 지나면 제법 소금 덩어리들이 모이는데요. 그 맛이 궁금해졌습니다. 뜨거워요. 소금 맛 딱 똑같아요. 아홉 자. 네, 소금 맛 다 똑같아요. 이게 보통 이제 그냥 햇빛에 증발하는 거 봤는데 이렇게 끓여가지고 소금 만드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잘 됐어요? 맛이. 맛이. 더워서 반대수? 이제 마지막 과정인데요. 소금의 열기도 식히고 물기도 빼내야 하기 때문에 완성된 소금을 대나무 광주리에 올려 5시간 정도 말립니다. 비어서 얼었습니다. 발발 안에서 얼었습니다. 저기에 비결인 거야. 말리는 과정에서 흘러내린 소금들이 작은 기둥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수입은 우리 돈으로 약 15,000원 정도라고 하니 이들이 흘린 땀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했더니 배가 고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소박한 식탁입니다. 최고의 반찬은 오늘 만든 소금입니다. 비록 하루뿐이긴 했지만 이들과 함께 일을 하고 마음을 나누니 꼭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행의 참맛이겠죠. 저기 사진 촬영을 다니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겉모습만 담아오게 되는데 이번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촬영도 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이분들하고 같이 그 경험도 하게 되고 이런 그 느낌을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좋은 경험과 또 맛있는 음식까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고맙고 또 맛있는 음식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마나뚜뚜 사람들은 제게 그들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고 카메라 보고 여기 보고 보시고 하나 둘 조상 대대로 바다의 품에서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은 바다를 꼭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여행은 길 위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 안에만 있으면 지나가 버리는 풍경이지만 느리게 걷다 보면 그냥 지나쳐 버렸던 모습들도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때론 길 위에서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길을 지나다 보니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이 있는 걸 보니 아마도 이곳에서 오토바이 사고라도 났었나 봅니다. 차가 다니는 길이라면 어디든 이런 비석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안에서는 심벌라 같다. 네, 우룩 에메르 나라 흔해 막필라가 모노 카르다 카르다 소개네 마티아네. Depois, carecendo a família ali, ó, o Lúcio Matiane, carta socanhene. 이게 이름이고, 네. 그 다음 저쪽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살던 마을이고, 요거 죽은 날짜가 밑에 88년 7월 5일 날 죽은 걸로. 세월이 지나도 유족들은 가끔 이곳을 찾고 죽은 자를 애도한다고 합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던 중 여정을 잠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아, 지금 그거 하는 중이네. 장례식 중이네. 현지 안내를 도와주던 친구를 따라왔는데요. 같이 일하는 직원의 조카가 어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쌀하고 나는 저그 우리 조카 직원 조카 죽은데 아 원래 그렇게 갖다 주고 그런 거. 동티모르는 장례식이 있으면 물건으로 부의를 한다고 하네요.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양 사람 모였는데. 죽은 아이는 이제 한 살 반 된 남자아이입니다.